우중에서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참 신비가 가득하죠. 일주일 동안 우리 인도 지역을 방문하고 왔는데 그 참 다양한 문화권과 또 그 속에 사는 사람들 또 그들의 영성과 이거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참 다양한 식물도 자라고 우리가 사는 곳만 조금 벗어나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온갖 기묘한 생물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해양 심층의 탐사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사진들을 보면 저런 생물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먼 곳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생명을 이어왔구나,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어도 세상에는 온갖 동물과 식물과 어류와 미생물들이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계의 질서와 생명의 신비도 참 놀랍지만 정말 경이롭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비한 것은 사람의 생명의 문제이고 생명의 신비인 것 같아요. 인간 생명의 신비는 다른 모든 생물보다도 사람 자신이 연구해서 그 결과를 축적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또 생각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만 보아도 참 신비롭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한 일본 학자가 쓴 생명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인간 생명에 관한 그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군지 하나의 작은 알에서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여성의 몸에 생기고 또 남성의 몸에서 나온 약 1억 개 중에 딱 하나와 만나게 되고 이것이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수정란을 현미경으로밖에 볼 수 없는 아주 작지만 95%의 수분으로 이루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세포 분열을 반복해서 약 3조 개 정도의 세포를 가질 때야 비로소 아이의 형태로 태어납니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정도 머물지요. 태아는 자궁을 가득 채운 양수 속에서 새끼 물고기처럼 성장하다가 격동의 280일이 지나서 뱃속을 꽉 차게 되었을 때쯤에 밖의 세계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탄생의 순간 처음으로 폐로 호흡하고 태어날 때 엄마의 산도의 모양에 따라서 몸을 둥글게 오므리거나 조금씩 돌리면서 절묘하게 움직여 빠져나옵니다. 출산 직후에는 엄마의 체온이 올라가서 갓 태어난 아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아기가 처음 빠는 초유에는 아이를 지켜줄 면역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에는 신체의 신비, 우주의 신비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학자는 그냥 우주의 신비, 신체의 신비 정도로 얘기했지만 그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요 아주 간단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신비로운 겁니다. 모든 다른 생물도 그렇지만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최고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도 이렇게 신비한데 하나님은 그 생명 뒤편에 있는 또 다른 신비를 얘기해 줍니다. 바로 이 생명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둑이 오는데 그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생명을 둘러싼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세계는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의 세력입니다. 성생명을 노략질해서 결국 죄를 끝까지 가지고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도둑을 퇴치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식물의 생명의 신비, 인간의 생명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로 애써 노력해서 하나씩 둘씩 지식을 축적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머리로는 불가능하고 영으로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즉 우리 육신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그것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신비를 풀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의 생각을 품게 될 때에 생명도 얻고 평안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를 의지할 때 평강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깨어날 때에 그 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도리를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이해하고 장수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생명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비밀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신비보다 더 깊은 자원의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선물을 주신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이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계신 자여 영원토록 계신 분입니다.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다. 예수님에게 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이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창조의 능력, 이 생명을 창조하신 것과 그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기는 능력, 부활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인 것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능력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가 먼저이고 부활은 그 다음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어 부활의 기적을 맛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아들을 통해 능력 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바울이 깨달은 바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두 가지 능력, 즉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놓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쓴 구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몸이 죽은 것과 같은, 즉 그 몸에서 생명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음을 보았어요. 그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태문이 열릴 가능성이 사라진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몸이 죽은 것 같은 그 나이든 두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이삭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되었어요. 창조의 기적이죠. 그뿐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아들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바치라고 하셨어요. 바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 직전의 순간에 불러 멈추시고 대신 가시던 물에 뿔이 메어 있는 양을 보게 하셨어요. 양을 대신하여 죽이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온 아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창조의 주, 부활의 주를 미리 경험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체험한 첫 사람일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환경과 운명을 초월한 하나님의 친화가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후에 인생은 새로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유한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후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시작합니다.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며 영원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발휘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이 천상의 장면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저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것이 나와서 흘러가지고 좌우에 생명나무를 나게 하고 그 잎사귀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그렇게 여기 기록하여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마지막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복음을 네 가지로 설명하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 여기서 신유의 복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질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이 신유입니다. 자,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그 안에 솟아있고 거기서 치료의 능력이 얻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우리 안에 풍성하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에게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이제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능력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고 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난받는 분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 강이 흘러나오는 곳마다 사망과 같고 죽음과 같고 우리를 괴롭히는 영역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마지막 영생의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복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법을 알아야 행복이 옵니다. 성경은 생명의 관점에서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었어요. 늘 그것을 먹고 생명을 얻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에, 선악을 내가 분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부터 인생에 문제가 닥쳤잖아요. 생명이 상실됐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인생으로 타락했잖아요. 옳고 그름은 각각이 다 달라서 그걸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고 시비를 가리게 되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선을 이루려 하다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에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 생기고 풍성한 생명은 사라지고 경쟁의식 속에서 피곤한 인생으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다시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생수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나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리고 그로 인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로 인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은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이 우리의 양식으로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계시록에 나온 장면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반복되잖아요.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수의 영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더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그들이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입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의 피와 살, 성령의 생수, 생기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승리하도록 살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은 자에게는요, 이제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사랑 없어 미움과 갈등으로 치닫는 세상에 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미움이 사라집니다. 싸움이 종식됩니다.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이 생명을 모르도록 거짓말이 판을 쳐서 영생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장입니다. 제가 한 주간 인도를 다녀왔는데 인도 땅에 가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힌두 사원들 탑 세워놓고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그 어둠의 세력을 볼 때 자, 이곳이 왜 이렇게 가난의 영, 빈곤의 영, 어둠의 영 가운데 쌓여 있는가 참 탄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꾸실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갖게 돼요. 인도에 가서 처음 방문한 곳에 한 학교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보면 인도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 자매 교단이 있어요. ECI라고 해서 에반젤리컨 처치 인 인디아라고 해서 인도 성결교단이 있습니다. OMS 선교사님들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조금 시작한 이후에 한국교회가 좀 도와라라고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위탁을 해서 한국교회가 인도교회를 도왔는데 현재 인도에 우리 저 뭡니까 우리 같은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성결교회 자매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여럿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천여 교회와 삼천여 교육자들이 지금 있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 학교를 방문했는데 이게 우리 그 인도 성결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방문했어요.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아이들 모습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이 새카맣고 눈만 동그랗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이렇게 강단에. 근데 아이들이 다른 데서 본 인도 애들에 비해서 그래 눈빛에 그래서 생명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작은 공연도 했는데 이번 금요 철회 오면 그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보면서 이 중에서 한국 저 인도교의 지도자가 나오고 이들을 통해서 인도 사회의 힌두의 그 어두운 세력이 사라지고 이슬람의 기승하는 세력도 사라지고 이곳에 복음이 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면은요. 인도에 이 사도 도마의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숨어서 지냈다는 동굴이 발견되고 이곳에서 기도를 했을 것이다 하는 그 유적 그곳에서 함께 순대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2000년 전에 도마 사도가 인도 그 첸나이 옛날 마드라스죠. 거기까지가 사역하다가 순교한 장소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도 가봤어요. 과거 사도가 2000년 전에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한 20년을 여기 인도에 있었대요. 그러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때 전했던 복음의 씨앗이 2000년 동안 죽지 않고 아무리 힌두 세력이 강하고 이슬람 세력이 있어도 그곳 살아남아서 인도 첸나이 지역에 한 10%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북인도 지역에는 뭐 한 1%도 안 되는 정말 소수가 있지만 남인도 지역의 선교 지역에 10%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어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제가 인도에 있는 은가바탐 교회인가요? 거기 62주년 기념 예배 우리 총회장님이 설교하고 제가 축사를 했는데 그 예배드린 참 앞에 애들이 앉아있고 뒤에 다 우리 사모님이 저기 자리에 앉아있네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배드리면서 참 감동이 있었어요. 주일 오전 9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럼 예배를 얼마 드렸냐면요. 3시간을 드렸어요. 3시간. 제 앞자리에 갖고 덥고 뭐 선풍기로 돌아가는데 에어컨 없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박수치고 뭐 축하부 상장도 주고 저는 축사하고 그랬지만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거기서 받은 은혜를 한국 가서 우리도 예배를 3시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분인 줄 아십니까? 그 저녁에 50주년 기념 예배당 한 1,000명 이상 들어간 큰 예배당이에요. 거기 예배 드렸는데 4시간을 드렸어요. 그날 저는 신세계를 보고 왔습니다. 오전에 3시간 저녁에 4시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한국에서 일하면 우리 성도님들 은혜 겁나게 많이 받으시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날이 특별한 행사라서 그러긴 했지만 근데 그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뭐 가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긴 했지만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감동이 있었어요. 한 분 너무 시간을 줄여서 이만큼만 헌신하지 너무 깍쟁이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가. 3시간 4시간 동안 집중해서 오가면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한 번에 한 곡만 아니라 너덕곡씩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참 보면 한국교회가 더 이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요, 제 인도 첸나이 있는 마드라스 신학교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이제 선교국장님 통역하는 장면인데요. 참 한 150명의 이제 미래 지도자들인데 이 남부 지역이 그래도 복음화가 좀 되고 북쪽은 안 되고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공부한 다음에, 왜냐 인도에는 언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타밀어 쓰는 지역인데 이분들이 북쪽으로 선교사로 또 간답니다. 인도 자체네.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인도가 13억 인구고요. 첸나이만 700만이 사는 곳인데 저 북쪽에 보면은 0.1%, 1%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힌두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곳이 참 많아요. 그쪽으로 선교사를 간다는 거예요. 아, 이들 중에 지도자가 나오겠구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요, 이것이 인도에 그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요만큼만 보여졌네요. 저기가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죠. 그 교회 옆에 200채의 작은 집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인도까지 몰려와서 만 명이 죽은 곳이에요, 저기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송결교회에서 교단이 3억, 신축교회가 3억에서 6억을 해가지고요 집 200채를 쳐주고 교회도 하나 졌습니다. 거길 방문했었어요. 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열심히, 한 15년 전인가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구나, 힘썼구나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쳤던 교회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지역이 벌어서 방문을 못했어요. 꼭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참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도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열방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 선교를 지속할 것이고요, 생명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받은 생명을 나눠줄 겁니다. 재정으로도, 인력으로도, 또한 기도로도 섬길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어디서든 생명 얻은 자의 행복한 소식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이고 이 빚을 진 자이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힘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받은 행복, 영생을 얻은 그 미래의 소망, 또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능력, 곳곳마다 행하여서 주님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